착한 임대료 소식, 코로나 패닉에 빠진 대구에서 먼저 전해졌죠. 우리 지역에서도 이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이 늘면서 손님 끊긴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도 속속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대전 은흥정의 거리에서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는 한 점포주, 코로나 여파에 이달 매출이 5분의 1로 뚝 잘렸습니다. 월 임대료 700만 원에 인건비 부담이 어려워서 휴업까지 고민하던 차에 건물주로부터 뜻밖의 문자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임대료 20%를 깎아주겠다는 눈물겨운 소식입니다. 임대료와 그 인건비만 해도 한 1,500 이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임대주가 조금이라도 낮춰준다고 하면은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평소 젊은이들로 넘쳐나던 거리가 사람 구경이 어려울 정도로 썰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주변 상가의 하루 매출이 80에서 90%까지 빠졌고 일부 음식업소는 일주일째 문을 닫았습니다. 이쯤 되자 일부 건물주들이 앞으로 두세 달 동안 임대료를 10에서 40%까지 감면해주는 세입자와의 상생을 선언한 겁니다. 세입자들이 장사가 잘 돼야 건물주들도 세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같이 나누는 취지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은행동에서 10여 명의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고 이런 움직임은 대흥동과 만년동 지역 주요 상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이달부터 3개월간 역사 매장의 임대료와 수수료를 20% 인하한 데 이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2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키로 하는 등 공공기관들도 속속 고통 나눔에 함께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동안 민간 임대료 인하분 50% 보전, 103개 공공기관 참여 유도를 통해 민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